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는 그 투상법의 저번 시간에 했던 투상법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제작 그 제품 제작도면 그 작성 원칙 중에서 형상을 표시하는 원칙 그거 두 가지를 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투상법에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그 경사면을 가진 그 입체의 복수 투상도를 그리는 것들에 대한 그 예제들을 봤었는데요. 그거 연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다 해보았으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거 아직도 안 해봤으면은 꼭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게 원통하고 곡면을 가진 입체의 복수 투상도 도면에 그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원통과 곡면을 가진 이두 가지 입체의 복수 투상도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러한 그 원통이나 이 복수 투상도에서 중요한 건 원과 원통의 축선이 반드시 그 중심선으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센터 라인이 여기 하나 있죠. 이게 원통의 축선입니다. 이게 원통의 축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중심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꼭 표시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축선이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 여기도 보면 원의 중심선, 원통의 축선 이게 중심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 꼭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곡면과 평면이 접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T라고 해당되는 부분 세 군데를 잘 보시면은 곡면과 평면이 만나는 곳인데, 이거는 투상도에는 어느 것으로도 투상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T를 보면은, 요 T를 측면도에서 보면 여기 요 부분, 요 정도에 해당되는데, 요게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냥 면이죠. 그렇죠? 이게 면이죠. 여기.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도 이게 안 나와 있죠. 요 T. 여기서 그런데 이 A면은 뭐냐면 A면은 요 사이에 요 면, 요게 평면이기 때문에 요 평면을 위에서 보면은 여기 직선으로 표시되니까 여기 직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잘 유의하시고, 이 입체를 놓고 이걸 그리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꼭 그려봐야 됩니다. 복수 투상도를. 그리고 여기 홈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이 홈워크는 다음에 제시된 두 개의 투상도를 옮겨서 그린 후,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그리고, 요두 개의 투상도를 만족할 수 있는 입체의 등각도를 하나 그리고, 등각도 그리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입체도에서. 등각도를 하나 그리고, 그 입체에 맞는 빠진 투상도 한 개를 맞아 그리죠. 여기에 투상도 한 개를 만져 그리는 겁니다. 우측면도나 좌측면도, 뭐, 그 중에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선은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치수는 임의로 선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입체도 그리는 방법을 좀 알아봅시다. 제가 저번째 강의에서도 제품 제작도면 배우는 것과 입체도 그리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체도 그리는 것을 한번 배워보는데요. 투상법으로 입체를 하나의 투상도로 그린다. 입체도라는 것은 투상법으로 이 입체를 하나의 투상도로 그린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복수 투상도인데 이 복수 투상도를 만족하는 입체도를 하나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도도 투상법으로 그리는 겁니다. 정투상법으로 그리는데 입체가 있으면은 이 입체의 여기에 뭐 입체가 있으면은 뭐 작은 그림이지만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마우스 있으면 이 마우스를 입체로 또 하나 입체도로 그리면은 어느 방향 하나 지정을 해서 투상면을 설치해 놓고 그 프로젝션 되는 그 면을 그리는 게 입체도죠. 입체도인데
이 입체도는 복수투상도 도면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그럼 여러분들 여기 커서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프린터의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도면인데 이게 입체도예요. 입체도.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투상도로 표현해가지고는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입체도로 그려서 설명을 해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엔지니어들이 설계 아이디어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때 서로 의견 교환을 할 때, 내 설계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입체도로 그것도 프리핸드 스케치로 손으로 쓱쓱 입체도를 그려서 자기 아이디어 설명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체도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체도 그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입체도 그리는 것을. 자, 그럼 입체도를 그리는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가 서로 120도를 이루도록 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입체가 있으면은 이 입체를 그릴 때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데 그 방향 정하는 것이 어떻게 정하느냐면 이런 이제 직사각형이 있으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면은 방향을 하나 정하는데요. 이거 입체로 그리는 그 프로젝션 방향을 하나 그리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 입체가 어떻게 그려질 때 그려지는 방향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이 이게 120도 이게 120도 이렇게 그려질 때를 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 방향을. 그러니까 여기 입체가 있으면은 이 입체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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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방향 하나를 놓고 그리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것이 입체도를 그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는 서로 120도를 이루도록 투상이 된다. 되겠죠?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리고 각 모서리는 그런데 실제 길이의 81% 정도로 작게 투상이 되는데, 그러나 실용성을 위해서 각 모서리를 실제 길이로 그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실제 길이로, 이게 81% 작아 보이게 그리진 않고, 실제 길이로 그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등각도라고 하죠. 그래서 등각도로 입체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입체도는 또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프리핸드 스케치로 입체도를 즉석에 그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기 있는 도면은 이거는 제가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클립스 새로운 개념의 공작 기계를 개발할 때이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렇게 입체도로 등각도로 그리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일부는 뭐 자를 재서 좀 직선을 그렸지만 이 처음에 퍼스트 버전은 입체도를 손으로 그렸습니다. 손으로 등각도로. 자, 그러면 복수투상도 도면으로부터 이제 등각도 입체도를 그리는 순서는 일단 복수투상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주어지면 이거를 일단, 이 복수투상도가 만족하는 입체 형상이 직육면체에 비슷한 거니까 직육면체 윤곽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물론 등각도식으로 120도 이렇게 교차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면에다 이 윗면에다가는 그 평면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쪽에는 이제 등각도 그 평면 정면도를 그려보고 이건 우측면도를 그려서
그래가지고 요걸 만족하는 입체를 이제 그리면 되는 것이죠. 오른쪽 같이. 물론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지만 형상이 복잡한 입체가 많이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복수 투상도일 때는 우선 이걸 만족하는 우선 정육면체, 직육면체로 이루어진 그러한 입체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직육면체를. 그러니까 이 입체를 포함하는 직육면체 등각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은 이렇게 타원으로 나옵니다. 타원으로 이렇게 나와요. 타원으로. 그러니까 타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원을 그릴 부분은 원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그 원을 완전히 최소로 에워싸는 마름모 모형을 그립니다. 등각도 입장에서. 그리고 마름모 안에 원을 타원으로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그림들을 그린 후 굵은 실선으로 입체도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경사면을 가진 입체의 등각도도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입체를 에워싸는 직육면체 등각도를 이거 그리고 윤곽을 그리고 나서 각 투상도를 직육면체 등각도에 해당된 표면을 그린 후에 최종적으로 등각도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복수 투상도에 대해서 세 개의 복수 투상도가 있는데 세 개의 복수 투상도에 대해서 각각의 입체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투상법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머지 강의는 제5장 제품 제작도면의 그 작성 원칙 중에서 형상의 표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투상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투상법을 배웠다고 해서 뭐 제품 제작도면의 작성 원칙을 배운 게 전혀 아닙니다. 투상법은 그냥 하나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투상법, 복수 투상도를 그렸다고 해서 형상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상법은 투상법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하는 걸 보면 투상법에 완벽하게 맞는 도면을 그려봐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제품 제작 도면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투상법을 완전하게 습득했다고 해서 제품 제작 도면의 뭐 형상을 완전히 표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강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품 제작 도면을 그릴 때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정면도를 제대로 선정해야 됩니다. 정면도. 그래서 적합한 정면도를 선정하는데 정면도 선정 원칙은 우선 부품의 형상과 치수에 대한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정면도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길게 배치해서 안정된 구도가 되도록 하고 세 번째는 부품이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세가 되도록.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그 제품의 형상과 치수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정면도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정면이 반드시 정면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용차에 여러분들 자동차 승용차에 제품 제작도면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동차의 우선 정면도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면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외관의 뚜렷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향이 어디죠? 이게 정면인가요? 정면보다 우선 측면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측면을 봐야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일상적인 측면 방향이 정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승용차 정면도 선정은 유사한 사례인데 비행기라고 해서 이걸 정면도로 선정해 놓으면 이게 우측면도로 오게 되고 이게 평면도로 오게 되니까 도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리꽂히는 것처럼 되죠? 절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면도는 자동차는 옆에서 본 거,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본 게 정면도가 되고 그래서 이게 평면도가 그려지고 실제 우리가 정면이라고 하는 게 좌측면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다음 아이사키 퍽의 정면도 어떻게 될까요? 아이사키 퍽. 아이사키 퍽은 이게 파인애플 슬라이스한 것처럼 되어 있죠. 납작한 원기둥이에요. 납작한 원기둥. 그러면 납작한 원기둥인데 만약에 아이사키 퍽의 위에다가 뭐 무늬도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 상면에 아이사키 그 슬라이드처럼 아이사키 퍽인데 위에도 그러면 어디가 형상과 특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향인가요? 당연히 위에서 본 거죠. 그 위에서 본 거니까 일상적인 윗면 방향이 정면도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한 원통 부품은 대부분 그냥 고지곳대로 이게 정면도고 놓여있는 데는 이게 정면도고 위에서 본게 평면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면도로 그려놓고 여기에 우측면도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도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안정되게 보이고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납작한 원통은 윗면 방향을 정면도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면도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정면, 사람의 형상과 특징을 잘 알려면 어디를 보죠? 옆구리를 보나요? 아니죠. 정면을 보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징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은 일상적인 정면이 바로 정면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면도 방향을 정했다면 자세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수평적으로 길게 배치해서 안정된 구도가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콜라겐 같은 이 길쭉한 원통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작지만 한번 잘 보시죠. 여기 여기 물통이 있는데 이건 뭐죠? 아이사키 퍽은 납작한 원통이죠. 이건 길쭉한 원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길쭉하기 때문에 뭐 아이스크림 폭처럼 위에서 본게 형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면인데 이거를 그릴 때 왼쪽처럼 콜라겐 왼쪽처럼 여기 보면 왼쪽처럼 이걸 정면도로 하고 평면도 그리면 길어지죠. 도면이 위로. 그러지 말고 자세를 일반적인 측면인데 이거를 눕히는 겁니다. 눕혀. 눕혀서 그리게 되면 이게 정면도, 콜라겐 정면도가 되고, 요게 이제 좌측면도를 그리면은 훌륭한 제품 제작 도면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직육면체 형체 부분의 정면도는 이게 직육면체처럼 돼 있죠.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처럼 직육면체. 이런 거는 어디가 정면이라고요? 측면이죠, 측면. 그러니까 길이가 긴 측면을 자동차처럼 측면을 정면도로 잡으면 이게 정면도예요. 수평적으로 길게 배치되는 것이죠. 자동차 이게 측면이죠. 잘 아시죠? 자, 그럼 납작한 부품의 정면도는 아까 아이스하키 퍽처럼 납작한 거는 윗면에서 보는 방향으로 정면도를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정면도고 이것도 당연히 이게 정면도가 되는 것이죠. 윗면에서 보는 모습의 부품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거를 더좀 확실하게 설명하려면 이거 보십시오. 정면도 선정에 따라서 제품 제작 도면이 막 안정성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당연히 승용차처럼 옆에서 본게 정면도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걸 정면도로 잡아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아, 여기는 이게 정면도군요. 그래서 당연히 측면에서 본걸 정면도로 잡고 좌측면도 평면도로 했으니까 훌륭한 도면이 됐죠. 정면도 이렇게 잡고 우측면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는데 A 도면하고 B 도면을 비교해 봐서 뭐가 나쁘냐면 B 도면은 이 우측면도에 뭐가 나쁘냐면요. 설명을 안 했지만 앞으로 설명할 건데 수문선이 너무 많아요. 수문선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따 이제 단면도에서 왜 단면도를 그리냐면 이 수문선, 이 점선 있잖아요. 점선으로 표시된 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단면도 그리는데 이 제품 제작 도면에 이렇게 수문선이 많으면 그건 아주 아마추어 도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되도록 수문선을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것이죠. 하여튼 정면도는 잘 선정을 했어요. A나 B나. 그런데 이 정면도를 위에서 본 거로 이렇게 선정해 버리면은
이제 이쪽이 좌측면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까지는 억셉트 할 수 있지만, 위에 보면 평면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있죠. 이게 부품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불만이고, D는 정면도를 잡긴 잡았는데, 자세를 이렇게 길쭉하게 잡아버리면, 좌측면도도 길어지고, 그 위에 평면도가 얹혀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위로 이렇게 기울어, 크게 되죠. 위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수용체처럼 정면에서 본 걸 정면으로 잡았더니 도면, 위에 도면이 밑으로 쏠, 비행기가 밑으로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면으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죠. EF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A가 되겠습니다. 그 정면도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면도 선정을 다 한 다음에는 이제 다른 투상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 투상법에서처럼 여섯 개의 복수 투상도, 그러니까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뭐 저면도, 배면도까지 여섯 개를 몽창 그리는 거는 제품 제작도 면으로 빵점입니다. 그건 빵점. 정면도를 그리고 나면 나머지 투상도는 수요를 되도록 최소화해서 최소의 투상도만 가지고 제품 제작도 면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이외의 투상도는 수요를 되도록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정면도에 대해서 평면도 하나 또는 측면도 하나 정도의 입체로 정도로 입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면 두 개의 투상도만 그리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두 개의 투상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의 투상도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습해 보라고 하는 거는 이 저 동영상 파일을 잠시 중지시켜 놓고 이거의 입체도를 그려보세요. 등각도 입체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체도를. 아셨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칠판 모드에서 입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중지하고 입체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 내가 그린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됐죠? 입체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프리핸드 스케치로. 아셨죠? 자, 그러면 입체도 그럼 다 그려봤나요? 꼭 먼저 그려봐야 됩니다.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연습 꼭 해야 됩니다. 자, 입체도를 이제 등각도로 그렸는데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저 입체를 포함할 수 있는 지극 아웃라인, 지극면처럼 하나 그려보는 거죠, 박스를. 근데 그걸 등각도로 해야 되니까, 저게 보면 얇은 입체니까 우선 이런 식의 그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등각도 이게 120도죠, 120도, 120도 이런 입체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보일락말락한 선으로. 그리고 이제 길이랑 이게 비슷해야 되죠, 두께랑. 그러면 보면 한 이 정도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입체 이 정도 박스 속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더 길게 합시다. 조금만 이렇게 길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서 이게 등각도니까 이게 120도, 120도, 120도 만족하는. 자, 됐죠? 자, 여기에 보면 세 개의 그 원이 있으니까 세 개의 원의 중심을 우선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 가운데에 큰 원의 중심이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다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이 있으니까 원을 그리려면 그 마름모를 그린다 그랬어요. 마름모를.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조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 원을 포함하는 마름모를 그리는데 마름모의 한 변은 지름에 해당되는 거죠. 지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좀 크게 그려졌네요. 이거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하는
마르모니카, 저게 마르모니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고, 그 안에 원이 있으니까, 그 안에 원이 또 마르모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르모로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됐죠? 마르모를. 이 프렌드 스케치이기 때문에 약간 뭐 조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죠? 원 있죠. 자, 이제 원은 이 마름모의 타원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타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타원이 돼 있고, 교재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타원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타원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런 식의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타원이 이렇게 완성. 이러면은 그 대표적인 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원을 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원을 그리고, 여기도 원이 그려져서 이게 서로 접하니까 아웃라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을 그려주면 이런 식의 윗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윗면이 완성이 되죠. 됐죠? 자, 윗면이 완성되니까 이제 이게 같은 두께를 가지니까 여기에 수직선을 이제 내려주면 됩니다. 수직선을 내려주고, 윗면이 같이 보이는 거니까, 패러럴하게, 이게 패러럴 편에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밑에 형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원의 밑면이 보이는 거니까요. 밑면이 요걸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밑면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아까 이 복수투상도로 표현된 거에 입체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른쪽은 뭐 금방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직육면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걸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시 자립하기 구멍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립하기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심선을 잊지 마시고, 중심선을 원이니까 여기 중심선을 저 축선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지금 중심선을 나중에 다시 이렇게 뭐 중심선 보조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죠. 축선도 그리고요. 뭐 정적이 시간이 없으면 이걸 그냥 가는 실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입체도 그리는 훈련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자, 다시 이제 제품 제작 도면 그리는,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원칙 중에서 형상의 표시로 돌아옵니다. 자, 입체도 연습을 해보시고. 자, 보면은 이제 정면도 선정하고 나머지 투상도는 최소의 수요로. 그러니까 여섯 개다 그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의 수요로 이제 투상도를, 정면도 이외에 투상도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A와 B를 비교해 보면 B의 측면도에 스무선이 많으니까 AB 비교해서 우측면도 대신에 좌측면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용지에 투상도 배치할 때는 제도공간 내에서 좌우 상하 여백이 맞도록, 그러니까 정면도가 있고 평면도가 있고 측면도가 있으면 이쪽의 공간하고 이쪽의 공간, 또 위에 공간하고 이 위에 공간이 좀 비슷하게 한 군데 몰리지 않도록 복수투상도가 상하 여백에 맞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 기호를 이용하면 정면도 하나만으로도 부품을 표현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이 얇은 판이죠. 얇은 판은 그냥 정면도 아이스하키 퍽인데 퍽과 같은데 굉장히 얇거든요. 얇은 거는 말이죠. 그냥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정면도 하나만 그리고 두께를 여기 보면은 두께를 보면 기호가 T. T로 표시해서 두께 기호는 여기다 하면 됩니다. 예. 즉, 지지선을 끌어가지고 T 1.6T 그냥 얇은 철판으로 하느라는 겁니다. 이거를 옆에다가 이 바보워치 여기다가 우측면도를 그려가지고 얇은 1.6, 폭이 1.6인 얇은 걸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형상을 뭐 수문선을 그리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그리면은 노력은 더 하고 바보 같은 도면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냥 하나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T1.6이라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4-5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파이 5짜리 원이 4개가 있다는 겁니다. 4-4의 의미는.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지시선을 끌어가지고 SPCC 원판 T1.6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모양 기호입니다. 보면 여기 두께를 나타내는 건 T예요. T. 그래서 T5 하면 5T짜리. 5mm예요. 5의 단위가 없다 그러지 말고 5 하면 뭐라고요? 밀리미터예요. 모든 것 다 밀리미터 씁니다. 앞으로 모든 건 센티미터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키는 얼마야? 1740이에요. 174cm라 그러지 마세요. T5, 이거 5T짜리고 두께 T.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정면도 하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 기호를 썼는데 우선 중요한 건 파이. 여기 보면 파이에요. 파이는 지름입니다. 파이 50 하면 50mm 지름이다. 여기에요. 정사각형 50 하면은 이건 정사각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지름, R은 반지름. 그 다음에 구면일 경우 S 또는 9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S, 파이 50이면 9, 스피어. 9의 지름이 50이라는 겁니다. SR은 9의 반지름이 25라는 것이고요. 아셨죠? 여기 보면 사각형 25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 X, 살짝 X자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평면이라는 얘기예요. 평면. 그러니까 이게 공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면이라는 것이고 파이 25니까 그런 평면이 25, 25. 이쪽으로 길이 25, 저쪽으로 25 하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25. 그러니까 이거는 지름이 25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면사각이 됐다는 겁니다. 면사각. M, 여기 M24는 모양 기호로는 안 나와 있지만 M은 매트릭 나사라는 거예요. 매트릭 나사 24. 그러면 그 매트릭 나사인데, 24라는 건 그 정확하진 않지만 24mm에 가까운 나사라는 겁니다. 정확히 나사의 외경이 얼마인지는 KS 규격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 또 사각형 표시 나와 있죠. 자, 나머지 C가 있습니다. C. C2. 요게 뭐냐면 못딱인데요. 45도 못딱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줄을 잠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지시하지 않은 모서리는 C2 못딱이 할 것. 이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못딱이가 말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 못딱이 얘기를 안 할 텐데, 이 못딱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C2 못딱이. 그래서 여기 라고 해서 지시하지 않은 모서리는 C2 못딱이 할 것. 이러한 기입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 제작 도면에서. 그래서 C2라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2mm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사각형을 도려내라는 겁니다. 모서리를. C2 못딱이. 못딱이 형상을 이렇게 보면 못딱이 형상이 나와 있는데 도면에는 그리지 않습니다. 이 C2 못딱이를. 그냥 직선으로 그려요. 그냥 직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못딱이를 또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중선으로. 그 바보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그냥 C2 못딱이 할까 하면은. 근데 이 C2 못딱이를 왜 기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말이죠.
부품을 가공을 하면은 절삭을 하면 면을 쳐내면은 그 모서리가 칼날과 같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칼. 그래서 진짜 그걸 못다게 안 해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손이 빌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요새 책상, 싸구려 책상에 보면 서랍 안에 손을 넣어서 뭐 찾다 보면 그 서랍 안에 못다게 안 한 곳에 아주 비게 되거든요. 뭐 아파트의 우체함통이라든지 이런 데 뭐 우편물 찾다가 손을 빌린다는 그거는 못다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못다기 하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제품 제작 도면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시트 못다기입니다. 여러분들 못다기라는 거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손톱을 깎았잖아요. 손톱을 깎으면 깎고 딱 깎고 나면은 손톱일지라도 끝이 아주 날카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로 그걸 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톱 깎기로 손톱을 깎아도 모서리가 날카로운데 쇠를 깎으면 그게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그걸 못다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제품 제작 때문에 지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지시를 안 한 설계자의 책임이지 못다기를 안 한 제작자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다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아마 그냥 넘어가는 교수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현장에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못다기가. 모든 제품을 보세요. 모든 제품이 못다기 안 돼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면도는 두 개의 투상도로 충분히 부품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이 이면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제품 제작 도면은 이면도로 그려질 텐데요. 뭐 이면도로 충분한 도면 얘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 요것도 입체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 입체도를 아셨죠? 요 입체도 제가 지금 다시 칠판 모드로 해서 요쪽에서 설명할 텐데 이 중단시키고 여러분들이 이거 스스로 중단시킨 다음에 입체도를 그린 다음에 다음 제가 그리는 입체도와 비교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입체도 다 그려봤나요? 어떤 거죠, 이거는? 이거는 보면은 얇은 판때기가 있고 그 위에 우물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얇은 판때기는 직사각형이 아니, 직육면체가 아니라 양쪽이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죠. 자, 그려봤습니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되죠? 우선 외형적인 걸 표시해야 되죠? 외형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외형을 두 개, 밑에는 직육면체가 있고, 이거 등각도로 직육면체 먼저 완성을 해야 되죠. 직육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물 같은 원통이 이렇게 있는 거죠. 실린더가 이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죠. 실린더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물처럼 파지는 거죠.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꼬다리가 있어. 이쪽에 다시 관통 구멍 있죠. 이게 조금 작은데 조금만 길게 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에 관통 구멍 있죠. 관통 구멍 있고 이쪽도 좀 길게 해서 관통 구멍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이 이렇게 아까 비슷한 그림이죠. 그림이죠.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이제 라운드해져서 이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저 나중에 이 빨간 거를 한번 외형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최종적인 입체. 그다음 중심선을 이렇게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여기 빨간 게 있고.
이렇게 입체 두께니까 요 밑에 요거 완성을 하고 뒤 밑에 요거야. 됐나? 이게 잘 보이나요? 네, 두께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 중심선 표시하고 중심선 표시하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입체도 그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자, 입체도 그리는 연습도 해봤어요. 입체도, 프리핸드 스케치로 입체도 그리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정면도 선정, 이거 자동차처럼 측면에서 본 거를 정면도 선정했죠? 그래서 위에 평면도 그린 겁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저기, 콜라캔처럼 길쭉한 원통이니까, 그렇죠? 측면에서 본 건데, 자세를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정면도 그리고 여기 우측면도 그린 겁니다. 왼쪽에 우측면, 좌측면도 그리지 않은 거는 왜 그래요? 왼쪽에 좌측면도 그리면 숨은 선이 하나 나타나기 때문에 좌측면도 대신에 우측면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면도로 입체를 표현하기 충분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중요한데요. 보면은 요렇게 두 개의 이면도로 그려놨는데 요게 요거 입체를 이제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요 두 개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요쪽이, 요쪽이 이렇게 라운드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면도는 안 되고 삼면 하나를 더, 측면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그리면 그냥 사람들은 이걸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그리면은 그냥 이거를 다들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말이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냥 이면도로 그리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설계 의도는 이러한 것이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측면도 같은 걸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면도를 입체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그냥 이걸 상상을 하는 거니까 굳이 또 이거를 의도가 이건데 또 하나 그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응용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그냥 사람들은 이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이면도로 충분한 거예요. 내 설계 의도 이거면. 근데 만약에 내 설계 의도가 요런 라운드 된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평면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면도로 충분하면 그냥 이면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아래 부품에 이제 드디어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셔. 뭐라고요? 부품 제작 도면. 이 투상도, 복수 투상도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투상법에서 했던 얘기고, 이거에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셔.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가 정면도죠? 우선 정면도 방향을 선정해야 되겠죠. 어딘가요? 정면도를? 어디죠? 이거는 뭐와 같아요? 길쭉한 원통. 즉 콜라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면이죠? 측면에서 본 거. 그러니까 측면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면 측면인데 여긴가요, 여긴가요? 그렇죠? 아마 이 복잡한 여기 있으니까 이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에 그럼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정면도는 길쭉한 캔이니까 이거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눕혀야 되겠죠, 눕혀야 돼요. 눕혀야 돼요. 눕혀야 되는데, 어디가 정면도이냐 하면은, 요게 이제 키홈축이라는 거니까, 키홈축이 있을 때는 정면도 방향을 다음 예제에서 보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측면도에서 키홈이 위로 향하게, 키홈이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면도를 선정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정면도고, 요것이 이제 우측면도예요. 그럼 여기서 키홈이란 말이 나왔는데, 키홈이 아마 뭔지, 신입생이면은 키홈. 키 하면 뭐 열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홈이면은, 그 키가 들어가는 홈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키홈. 잘 모르겠는데, 이 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부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키라는 게 뭔지, 열쇠, 열쇠인데. 자, 그러면 다시 7편 모드로 가서 설명을 하죠. 자, 키라는 것이 있는데, 키는 진짜 열쇠처럼 생긴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요소 부품을 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쇠조각인데, 쇠조각인데 그냥 길쭉한 직인관체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작아요. 작아요. 이게 큰 게 아니라, 작다는 건 이 분필 정도, 분필 정도 크기예요. 대부분이. 분필 정도. 이러한 이제 요소 부품인데, 이거 요소 부품이에요.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공학의 신입생이어서 이 요소 부품 키를 잘 모를 텐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런 모터가 있어요, 모터. 여러분들, 이런, 모터는,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아마 모터를 돌려본 사람도 있겠죠, 신입생 중에, 모터. 모터가 뭐죠? 계속 전기만 들어가면 계속 원운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하여튼 모터, 원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뭐겠죠? 엔진, 자동차 엔진도 계속 그 원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제트 엔진, 계속 원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압 모터, 유압으로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꾸준하게 원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기계 로봇이나 기계 같은 걸 만들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엔진의 원운동을 차축의 원운동으로 바꿔가지고 자동차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원운동을 변화시키려면 모터로부터 이제 이 원운동을 전달받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전달받는 곳이 뭐 기아 같은 거죠. 일단 변속기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기아가 있는데, 이런 기아를 결국 모터축에다 껴가지고 이 모터축의 운동을 이 기아의 회전운동으로 이제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기아를 이 모터축에 끼는데 이거를 그냥 끼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를 삽입을 했다고 쳐요. 삽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꼈어요. 그러면 모터축이 돌아가면 얘도 같이 돌아가나요? 이 접합 부위가에서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마찰로 하나요? 마찰로 하면 이게 돌아갈까요? 연결이 전달이 될까요? 모터축의 원운동이 기아의 원운동으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완벽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모터축을,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모터축에다가 이런 홈을 가공을 합니다. 이런 홈을. 그리고 기아에는 이런 홈을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모터축에는 모터축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홈을 가공합니다. 모터축에는 이런 홈을 가공해요. 보이시죠? 잘 보세요. 모터축을 홈을 가공합니다. 모터축에는 여기 모터. 자, 그 다음에 기아에는 아까 본 기아축에는 기아 홈에는 이와 같은 홈을 가공합니다. 이와 같은 홈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와 같은 홈을 가공을 해요. 이렇게 홈을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끼웁니다. 다시 끼워요. 끼우면 어떻게 되냐면
끼우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끼웁니다. 끼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걸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요거도 모타 축이고, 요거는 기아입니다. 기아. 요거는 기아고, 기아고, 요거는 모터 축에. 모터 축에. 그럼 여기 보면 이런 사각형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다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 키를 여기다 갖다 박아버립니다. 이 구멍에. 그러면 여기에 키가 들어가죠. 키. 키가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키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이 키가 이게 완전히 키가 들어가니까 여기 키가 들어간 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키가 들어갔어요. 여기 키. 키가 들어간 거예요. 키가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죠. 키가.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모터 축이 돌더라도 키가 있기 때문에 이 기아가 그냥 미끄러짐 없이 같이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키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부품이에요. 이 신입생이라도 이건 알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키라는 것을 많이 써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홈입니다. 근데 왜 키라 그러느냐? 이 모양을 보면은 기아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썼던 옛날에 썼던 키 모양으로 돼, 키홈이죠. 키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키라고 하는 겁니다. 열쇠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좀 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된 요소 부품이에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키홈입니다. 그래서 키홈은 이렇게 위로 향하게 그리기 때문에 정면도를 이렇게 잡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은 이제 홈워크 다섯 번째입니다. 아랫부분에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치수는 임의로 선정하고 도면에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상법에 의한 3차원 입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 제작 도면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정면도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도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투상도로 부품 제작 도면을 이제 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치수 기입법을 정식으로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수는 기입하지 마세요. 자, 이게 여섯 번째 숙제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는 것인데 열 교환 하우징, 상당히 좀 프로페셔널한 부품같이 보이죠?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가운데 파이프가 있잖아요. 작은 파이프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 이 위에 큰 파이프에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파이프에 고온의 뭐 가스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 큰 파이프에는 밑에서부터 관통이 된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은 그 뜨거운 열이 이 물로
이제 전달이 돼서 물을 덮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